1971년 7월 1일 박 대통령의 제7대 대통령 취임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1년 7월 1일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통일과 중흥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를 성취하는 열쇠는 오로지 우리의 힘, 즉 국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70년대 중력을 통일을 위한 국력 확보의 시기로 내다보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국력을 기르는 데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것입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주발전의 자양소이며 민주사회의 성장, 통일기지의 확보인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중화공업시대의 막을 올리고 한강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수출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하여 우리나라를 곧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균형화하고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 생산에 핏다머린 노고를 한 우리 농민과 근로역군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민족의 자질이 새로이 개발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선대의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창발로 문화한국 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국민 생활이 보다 흥미있고 더욱 윤택해질 때 민주주의의 토양은 더욱 기름지고 자율과 협동에 뿌리내린 개방사회의 건실한 기풍은 우리에게 복지문화사회를 구현시킬 것으로 확신하니 한편 나는 산업화와 민주화 초기 과정에 따르는 사회 일부의 부조리 현상을 새로운 결의로 시정해 나갈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